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Hello. 한동안 잘 계셨나요? 요즘은 스트리밍, 유튜브 같은 개인 플랫폼이 대세가 되면서 혼자서도 영상 제작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카메라 시장은 보다 컴팩트하고 가벼운 카메라와 기어들을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컸던 촬영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은 저에게 여자친구를 이 제품의 이름은 엑순 시모이며 영상 프리뷰를 도와주는 송신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무게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10g, 100g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무게 차이가 촬영 지속 시간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매번 영상 촬영을 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기어가 바로 이 프리뷰 모니터인데요. 지금부터 왜 무게를 늘려가면서까지 이 모니터를 사용하며 이 모니터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저는 소맥 한잔 마시면서 설명을 진행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와 같은 서브 모니터들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거의 카메라와 1:1 비율을 가질 정도죠. 그래서 무게를 신경 쓰는 저는 자연스럽게 엑순의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독특하게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엑순 시모를 휴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서브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카메라 위에 제품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견착한 뒤 HDMI선을 연결하고 전원만 켜시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연결하기 전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설명을 이어가기 전 서브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굳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놔두고 왜 다른 모니터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촬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고생해서 촬영한 영상을 작업실에 돌아와 확인을 했을 때 노출이 오버되거나 포커스가 튀어 사용을 못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텐데요. 이런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미러리스 카메라는 지브라 기능 또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색노출을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폴스컬러 같은 기능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촬영이 된 것 같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 폴스컬러 뿐만이 아닌 다양한 기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망가지면 편집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밝기입니다. 아무리 촬영을 잘하고 스킬이 좋아도 촬영 시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촬영을 할 수 없겠죠. 특히 밝은 날씨에 카메라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스크린이 보이지 않아 짜증났던 적 저는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소니 FX3는 1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역시나 밝은 날씨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제품이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엔 웬만한 스마트폰은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의 방해로 인해 마음에 들었던 화각과 앵글을 포기하거나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모니터의 빛을 차단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기능성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다 플립스크린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플립스크린이 있는 카메라의 가격이 부담이 될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카메라에서도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어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색감에 고민이 많았거나 촬영에 고충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 제품을 활용해서 완성이 된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もしも 全て 投げ捨てられたら 笑って 生きることが 楽になるの? また 目が 痛くなるから 言わないでよ。
영상을 제작하면서 엑순 시모를 활용하여 단순 모니터링뿐만이 아닌 카메라 세팅이 모니터에 표기되어 촬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모니터 기능으로 활용되면서 두 개의 화면으로 비교를 하며 촬영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엑순의 또 다른 제품인 무선 송수신기를 활용해서 촬영의 진행 상황을 스태프분들과 확인하고 저장하며 추가적으로 넣어줄 액션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혼자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엑순 파워 케이지를 활용하면 이와 같이 더 큰 화면으로 프리뷰가 되어 같이 촬영하는 배우분 또는 모델과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이 수중 촬영에 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촬영은 성수동에 위치한 아쿠아루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중 촬영뿐만이 아닌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오락 공간까지 제공이 되어 촬영을 서두르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분들께서 수중 촬영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해주셔서 물에 겁이 있는 저 역시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 더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촬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촬영 속에서도 프로의 냄새가 나는 푸티지를 촬영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용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 관련 정보들 또한 빠르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문의나 질문들 또한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면 빠르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